사실 면접 준비도 저는 코드의 강의 그냥 복습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좀 술술 풀려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AI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치매 노인과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하는 일에서 더 흥미로운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찾은 직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어요. 주로 이제 퇴근하고 와서 코딧을 들었는데, 진짜 졸리고 피곤하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는 이직하고 싶으니까 지금 좀 귀찮더라도 이거 듣고 자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었고, 근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면접을 받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정말 코딧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면접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코딧 수업 로드맵 그거를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기라는 로드맵이 있어서 거기 있는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듣다가 마지막에는 인공식명망 이론 수업에 대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코딧을 들으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설명을 진짜 쉽게 해준다 그런 점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을 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코드의 수업을 다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인공식망 이론 수업을. 근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랑 똑같이 코드잇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코드잇으로 들으면 이해가 확 되는데 논문에서 나온 내용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것 같은, 커리큘럼 짜는 사람들의 고뇌가 느껴지는 수업들이었어서 훨씬 더 만족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코딩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코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만 잘 만나면은, 그리고 끈기만 있으면은 실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를 자연스럽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선생님은 코딧이지 않을까.